네, 오늘 절기상 처선입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지수 캐스터.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오늘은 가을의 두 번째 절기 처서입니다. 이맘때면 무더위가 그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하늘 표정이 좋지 못하겠고요. 우산을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비 예보가 길게 들어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현황을 보시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제주는 시간당 4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서쪽 곳곳으로는 호우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강원과 영남 등 일부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지만 금요일 아침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중부와 호남, 제주를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60mm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내일은 남부지방의 빗줄기가 강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서쪽 지역은 150mm가 넘는 물벼락이 떨어지겠습니다. 이처럼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은 27도 선에 머물면서 평년 기온은 2도 이상 밑돌 텐데요. 반면 오늘 비구름의 영향권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난 영남 지역은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대구 한낮 기온 33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네, 이번 비는 금요일 아침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강하고 또 많은 양의 비가 예보가 된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